아니, 알바를 오늘까지 한다고 말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지금 아침에 다 씻고 나왔는데, 되게 황당하네. 일단은 다시 집에 가서 자려고 합니다. 세제도 없고. 엥? 세제가 없다고? 알자, 우리 마트 가자, 그러면. 오! 진짜 매워. 한입 먹을래? 알았어. 아르바이트를 잘린 기분이 강렬한데요.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제가 대략적으로 받을 금액을 제가 생각을 해놨어가지고 계획에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뭐 물론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라서 뭔가 타격은 없지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강제 정리가 된 느낌이어서 아침에는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운동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남편이 바디 프로필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위한 왁싱하는 거 구경 갔다가 이제 또제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 사러 아울렛을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처음 왁싱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 울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줘. 브라질리아나 맞아? 아니 아픈 데는 엄청 아파. 도착해서 자기한테 얼마를 보내줄 거야. 어? 진짜? 그럼 그걸로 가지고 사. 그걸로 NTNG 프리즈를 다 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분을 쌓아놓고 먹어야지. 한국 아울렛 가봤거든요. 어떠죠? 우와. 영상님 기대는 하지 마세요. 환급됩니다. 이 생일 선물을 다 소진하지 못하면 환급하는 제도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 제한시간 3시간. 이렇게 많이 줬어? 바로 나왔어요. 가시죠. 어제 남편이 준 용돈을 다 못 써서 오늘도 아침부터 아울렛 가서 돈 쓰려고 합니다. 이게 모짜렐라 김치 삼겹이라는 거고, 이게 원래 대만식 간식이에요. 총잡빙이라고. 무하게 맛있다. 솔직한 듯. 맛있어. 왔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계속 탈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예. 감사, 감사. 하나, 둘, 셋, 짠. 지금 할게요. 네. 나이스. 랩. 이거 그냥 토끼야. 이거 봐. 제일 작. 채연이 찍어줄게. 네. 아, 기다 세팅해야겠네. 귀여워요. 진짜 작다. 야, 이거는 신생아들 가봐. 각 장난감이다. 아. 자, 이게 만 원짜리 우동입니다. 이 조명이 시즈 잘 따라. 미창아 주 고추입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 눈에 불 쳐지면 얼굴 돌린다. 안돼 안돼. 눈으로 나 글로리 막. 아이들을 돌려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제일 먼저 축하드렸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와. 아니 이게 집에 왜 있냐고. 중에서 중에. 사진 없어. 사진 없어. 기대해 줄게요. 두 분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행복하신지. 아니 딱딱한 2주년을 만나셨는데. 아니 아니야. 아, 빨리 하트 해주세요. 아 네. 아니야 좀 오디오에다가 인서트 넣는 거 써야지. 귀여워. 이거 맛있는 거랑 먹는다고? 응. 맛있는데. 잡념은 안 나. 안 나. 다 늙어요. 아, 모래가 씹혀? 그러면 주먹만 아니면 괜찮아? 해가 잘 못했잖아. 뭘까?